닌텐도가 닌텐도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의 새로운 스매시 캐릭터를 짧은 티저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곡괭이를 휘두르는 블록의 영웅 마인크래프트의 스티브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몇의 다른 캐릭터도 마인크래프트로부터 더해졌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현재 누적 판매 수가 2억 장을 넘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게임의 캐릭터가 더해져서 인터넷에서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공개 트레일러에서 스티브는 마인크래프트 안에서처럼 벽도 만들고 검과 같은 아이템도 만들고 TNT 블록을 소환하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스티브는 좁은 장소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블록을 놓고 위로 점프할 수도 있었고 스위치와 TNT를 이용해서 적을 날려버리거나 모루를 사용해 공격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트랙 위에서 카트를 타고 달리기도 하고 스티브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무기화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이 발표에서 새로운 스매시 캐릭터인 알렉스, 엔더맨, 그리고 좀비의 대체 스킨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의 배경 스테이지도 살짝 볼 수 있었고 스테이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스티브는 마인크래프트의 캐릭터 특성상 팔이 짧아 공격하는 공간에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트릭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스킨에 따라 모양이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격거리는 스킨을 바꾼다고 해도 아마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유명한 캐릭터 녹색 괴물 크리퍼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마도 크리퍼의 특징이 스티브의 움직임이나 공격 방식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발표 마지막 부분에 사쿠라이 마사히로가 간단한 추가 설명을 합니다. 닌텐도가 이 아이디어를 그에게 가지고 왔고 마음에 들었지만 만드는 것이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블록을 쌓는 메커니즘을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스테이지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0월 3일에 있을 마인크래프트 라이브에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 이벤트는 한국 시간 10월 3일 밤 1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이 이벤트에서 스티브가 어떻게 싸우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에서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새로운 몹을 뽑는 투표도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스티브는 파이터 패스 볼륨 2에 두 번째로 추가되는 새로운 캐릭터입니다. 첫 번째는 6월에 추가된 암즈의 민민이었습니다. 닌텐도는 파이터 패스 볼륨 2에 6명의 새로운 선수들이 포함된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파이터 패스에 포함된 5명에서 증가했기 때문에 4명이 더 추가될 것입니다. 스티브는 챌린저 팩 7에서 미화 $6 또는 6명의 캐릭터를 모두 번들로 해서 미화 $30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은 새로운 파이터를 제외하고 여전히 업데이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인기 있는 배틀필드 스테이지 축소 버전인 스몰 배틀필드라는 무료 새 스테이지를 추가했습니다.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는 현재 닌텐도 스위치 소프트웨어 판매 순위에서 마리오 카트 8 디럭스 및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닌텐도의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닌텐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2천만 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착하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게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치크치크치크 기어!